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큰 장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야, 쟤는 생얼도 예뻐. 약간 요렇게 듣고 싶으시다면 1분 컷 끝! 확 네. 예뻐지. 시리 조용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두 번뿐이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달아 올라왔던 영상이 조금 브이로그 영상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처럼 뭔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정보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영상을 찍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제가 최근에 인스타 라이브 영상을 켰거든요. 켰는데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메이크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에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애정하고 애용하는 그런 메이크업 제품. 그래서 My Favorite Things 파트 메이크업 제품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좀 좋아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뭐 파트 기초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음악 그리고 뭐 패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컨텐츠를 이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피디님들이나 또 편집자님이 촬영장에 함께 해주시면서 제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영상은 진짜 모든 거를 혼자 하는 첫 영상이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떨리고 또 긴장도 되고 막 그러는데 그만큼 뭐 소음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편집 많은 것들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넓은 아량으로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진짜 라이브 방송 때 100이면 거짓말 아니고 100이면 99 정도로 진짜 가장 크고 어마무시하게 비중을 차지했던 이 피부 화장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클리오 뉴 마그넷 팩트. 저는 21호 라이트 베이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제가 몇달 전쯤에 클리오에서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마침 제가 이전에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뭐 비비크림이나 뭐 쿠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하고 썼던 제품인데 지금은 정말 정말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분신템이자 문신템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하늘색 컬러랑 핑크색 컬러 이렇게 되어 있고 트위드 소재의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아니라서 사실 요게 정말 다 좋은데 약간 외관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이 든게제 친구는 이걸 뭐 써보기도 전에 제품력보다는 요 외관이 너무너무 예뻐서 이게 뭐냐 사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진짜 취향을 많이 탈것 같다. 탈수 있다라는 점. 근데 요게 사실 단점이라고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제가 좀 느끼는 아쉬운 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 제품을 너무너무 좋다고 뭐 분신템, 문신템이라고 했으면서 왜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요 제품은 그 단점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딱한 가지. 그것조차 취향 차이라는 거. 그 다만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단점이라고도 말하기 좀 모호한 단점. 코 단점 하나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제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리퀴드 형태의 제형이 아니에요. 이런 밤 타입의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가진 피부 온도에 맞춰서 온도에 따라서 사르르 녹는 그런 제형이에요. 진짜 바르실 때도 보통 일반 저희가 쓰는 쿠션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정말 소량만 묻혀서 쓱쓱 탁탁탁탁 쓱쓱 탁탁탁탁 이렇게만 하시면 진짜 끝이거든요. 그렇게 바르시는 게 조금 더요 쿠션의 장점을 더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매트하지가 않아서 끼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살짝의 윤광이 돌면서 제 피부톤을 조금 균일하게 뭔가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쿠션의 정말 정말 큰 장점은 커버력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평소에 컨실러 제품을 필요시하는 분들도 무난히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커버력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그래서 요즘 요 쿠션을 쓰고 1분 컷 끝! 그러니까 1분 컷은 오버고 빠바바바 끝! 2분! 2분이면 진짜 피부 화장을 끝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다만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조금 양 조절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많이 바른다 싶으면은 되게 두껍게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잘못 너무 급해서 팍 찍고 이렇게 했어. 너무 두꺼운 거예요, 피부가. 이 점만 주의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뭐 너무 처참하지만 보여드리자면 요 제품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또 하늘색 요 제품도 약간 진짜 이렇게 처참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참하고 거의 다 써가고 이러니까 괜히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쟁여놓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얼마 전에 올리브영 세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클리오가 입점이 돼 있다 보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사러 가야지 하고 갔어. 근데 없는 거야. 근데 또 바로 옆에 또 다른 올리브영이 있었단 말이죠. 없는 거야. 공홈에 들어갔죠? 공홈에도 없는 거야.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찾아본 결과 이 제품은 어떤 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올리브영이나 공식, 그러니까 공홈이나 이런 데서는 구매를 할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제 영상을 보고 한번 궁금해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가 그렇게는 힘들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제가 이거 광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한데 진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러셔 제품인데요. 요 제품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블러치크 체리 블러. 생긴 것부터 너무 러블리하고 귀엽죠?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난번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블러셔 바꿨다, 뽀용뽀용한 컬러로 바꿨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의 영상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블러셔입니다. 이게 진짜 뭔가 되게 저는 되게 뽀용뽀용한 그런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본 적이 딱히 없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진짜로 말 그대로 색 자체가 뽀용뽀용. 그러니까 제가 계속 뽀용뽀용, 뽀용뽀용 이렇게 말을 반복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요 컬러는 그 뽀용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딱히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약간 적합한 그런 그게 없어서. 근데 이게 굉장히 흰기가 많이 도는 그런 연한 핑크색인데요. 베이스로 깔아주기 너무너무 좋은 컬러고 또 이게 생각보다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엄청 튀지는 않으면서도 또 나름의 존재감은 확실히 있는 되게 청순하고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단독으로 사용을 해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 제품을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 베네피트 단델리온 컬러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얹어줘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단델리온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좀 같은 계열이나 뭐 다른 컬러를 막 같이 레이어드 해서 써도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그 다른 그 블러셔의 컬러를 조금 더 예뻐 보이게 도와주는 그런 블러셔거든요. 제가 원래는 예전부터 메이크업을 할 때도 뭐
항상 그래, 블러셔는 절대 없으면 안 돼. 블러셔는 꼭 해야 돼 주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용하는 블러셔의 제품, 브랜드, 제형, 컬러에 대해서는 딱히 큰 의미를 뒀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용한 뒤로는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이거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고 청순해 보이고 공주 같고 막 이렇게 해 보이고 싶으신 분들 또 핑크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사용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올리브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뭐 컬러라든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뭐 그다음에 좋으시면 구매를 뭐 해도 되니까 생긴 것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 다음은 색조 메이크업 약간 요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하기 너무 귀찮고 너무너무 싫은데 그렇다고 삐친 생얼로 나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사실 친구들 뭐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뭐 생얼 메이크업이다 해서 뭐다 비비 바르고 눈썹 그리고 뭐 하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귀찮아요. 그것마저도 귀찮은 사람이에요.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평소에. 그래서 이렇게 촬영 날이라든지 뭐 중요한 약속 이럴 때나 화장을 하지 평소에는 거의 생얼로 많이 다니거든요. 너무 귀찮아서. 근데 이제 그래서 생얼로도 잘 돌아다녔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너무 생얼이다 보니까 가끔은 창피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길을 이렇게 걸어갔을 때 지나가면서 내 얼굴을 볼 기회가 있는 뭐 행인들의 눈을 위해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짝은 매너는 지키자 할때 쓰는 그런 제품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맥 코랄 그라스 틴티드 프라이머. 요거랑 이 하나는 토코보 비타 톤업 선크림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요맥 제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제품은 사실 막 그렇게 톤업이 되고 요렇지는 않아요. 톤업이 엄청나게 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잘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위적인 그런 톤업이 아니라 제가 가진 본연의 제 톤을 조금 더 되게 얇게 코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의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광도 나고 좀 촉촉해 보이고 그런 피부를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당연히 커버력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진짜 한건 아닌데 굉장히 촉촉하고 그래도 조금은 뭐 완전 생얼보다는 좀 그래도 톤 자체가 전체적으로 균일해 보이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묽은 제형이거든요. 요렇게. 요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되게 저는 이렇게 발라서 되게 로션처럼 퍼막퍼막 이렇게 바르고 가요. 바르고 다녀도 무관합니다. 다른 저도 타서 토너 크림을 조금 뭐 선물도 받고 구매도 하고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사용했던 애들은 일단 발랐을 때부터 발림성도 별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룩지고 아니면 너무 인위적인 허옇게 둥둥 뜨는 그런 톤업이 된다거나 안 이쁜 색깔로 이렇게 되거나 들뜸, 끼임 막 이렇게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진짜 근데 내가 너무 나는 생얼 메이크업이지만 그래도 엄청 확실한 톤업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말고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요 토코보 비타 톤업 선크림 요 제품인데 말 그대로 톤업 크림 그리고 선크림이 합쳐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라서 허옇게 둥둥 뜨고 막 땀나면 허옇게 국물 나고 이렇게 요런 제품이 아니라 뭔가 한층 톤을 밝혀주는 그런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되게 굉장히 묽은 제형이어서 사용하실 때 되게 편해요. 요것도 근데 진짜 물 로션 같아. 요런 진짜 부들부들 촉촉해요. 발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그냥 끈적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묻어나고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좋아하는데, 요 제품은 확실히 아까 먼저 설명시켜드린 요맥 제품보다는 톤업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더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제 피부 컨디션이 가장 큰 영향을 좋겠지만, 요 제품 발랐을 때 어느 날은 안 그러는데 또 어느 날은 이게 가끔은 들뜸 현상이 있을 때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매번 그러진 않았고, 정말 제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제 발랐을 때는 정말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가 좀 보송보송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뭔가 약간 깐달걀 같고 그냥 맨질맨질한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건조하거나 텁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는 게 좋고, 나는 조금 더 톤업 효과가 있는 게 좋고, 뭔가 보송보송한 그런 마무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자의 장점이 너무너무 다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각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야, 쟤는 생얼도 예뻐. 약간 요렇게 듣고 싶으시다면 요두 제품은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립 제품이에요. 립 제품인데 제가 요즘 한 가지 제품만 쓰지는 않고 되게 여러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함께 사용을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애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립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헤라 제품이에요. 헤라 제품인데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103번. 또 하나는 헤라 센슈얼 프레쉬 쉬어 스테인 431번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두 개가 아마 최근에 비교적 신상으로 나왔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두 개가 정말 뭐 제형부터 발색 뭐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제품인데, 그래서 그 다른 만큼 각자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만족해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요 제품은 말 그대로 글로우한 립글로즈 같은 제형의 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게 글로즈 제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끈적거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조금 더 묽은 그런 느낌의 립글로즈라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발색도 너무너무 잘 되고, 립글로즈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지속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립글로즈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더 만족을 느끼는 제품이었고, 요거는 약간 바를 때마다 더 발라줄 때마다 발색이 계속 다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런 색깔이에요. 이런 장미 색깔? 요런 컬러인데 요즘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요 제품이고, 또 아까 옆에 있었던 다른 요 제품은 진짜 약간 물틴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묽고 워터리한 그런 제품인데 발색이 진짜 근데 잘 돼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굉장히 얄쌍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기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지속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한 가지 너무 아쉬운데, 요 제품이랑은 정말 또 다른 제형의 그런 느낌이라서 요 친구도 진짜 매력적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한동안 헤라 제품을 또안 쓰다가 이번 요 신상 제품들을 쓰게 되면서 예전에 잘 썼던 제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뒤졌어. 미친 듯이 뒤져서 찾은 요 제품. 이건 예전 제품인데, 옛날 버전인데, 요게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62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나요? 요 제품. 이거는 핑크보다는 브라운이 정말 많이 섞인, 톤다운이 많이 된 그런, 약간, 톤다운 로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제형은 최근에 나온 글로우 틴트랑 조금 비슷한 그런 뭐 립글로즈 같은 제형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친구는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이름대로 바르면 굉장히 화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좀더 입술도 통통하게 연출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상들을 바르면 생각이 나서 이거 호다닥 찾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헤라 말고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립인데 아멜리 제품. 요거는 테이스틴 나르시시즘 립틴트 723번입니다. 아멜리 제품은 뭐랄까 굉장히 이거 바를 때부터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알아서 양 조절이 엄청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실 모든 여성분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립 제품을 바를 때뭐 틴트든 립스틱이든 뭐 립글로즈든 뭐든 바를 때양 조절 실패 모두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면봉이나 티슈나 브러쉬로 걸어내거나 지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요 제품은 진짜 딱히 면봉이나 티슈 이렇게 덜어내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 조절이 진짜 알아서 잘 되고 그렇다고 발색이 안 되고 되게 찔끔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발색도 잘 되고 잘 나오고 그런 제품인데 이건 약간 조금 더 진득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제품보다는 조금 더 진득한 틴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더 레드 약간 요런 계열의 틴트인데 이렇게 전체 발라줘도 예쁘긴 하지만 다른 제품을 바르고 아 조금 심심하다라고 생각이 들때 한번 싹 바르면은 확 달라지는 확 네. 예뻐지 시리 조용히 하세요. 한번 레이어링을 해주면 확 얼굴이 예뻐지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립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 구매를 할때 똑같은 제품 다른 컬러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 사용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잃어버렸는데 제가 이거를 잘 쓰면 쓸수록 더 슬퍼지더라고요. 그것도 분명 너무너무 잘 썼을 텐데 라면서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보이네요. 진짜 많이 썼어. 이만큼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작고 양이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예쁘게 잘 바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제일 제일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 사실 요거는 제가 인스타 광고를 보고 혹해서 샀던 제품이에요. 제가 약간 인스타나 뭐 이런 광고들 보고 굉장히 약간 현혹이 잘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다 예뻐 보이고 되게 근데 그렇게 사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겠지만 모든 제품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뭐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고 광고했던 내용이랑 너무 다르고 약간 그래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 제품은 진짜 제가 봤던 혹했던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잘 쓰고 있어서 이것도 너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거는 뮤드의 드리즐 밤이라는 제품이에요. 하나는 누디파이, 하나는 로즈베이거든요. 이게 설명대로 진짜 시럽처럼 쫀득쫀득하게, 쫀쫀하게 약간 요즘 유행은 약간 탕후루 같은 그런 느낌의 제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촉촉하고 또 발림성도 좋고 제가 진짜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발색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고 냄새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진짜 여러모로 굉장히 굉장히 완전 이렇게만 봐도 완전 반짝반짝한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고 애정하고 또 애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만큼 궁금증도 해소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께 보다 더 재밌고 또 유익한 그런 정보들과 재미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또 제가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보고 싶으신 영상들, 뭐 궁금해주신 뭐 그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참고를 해서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이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